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미쳤습니다. 호기롭게 대한민국의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한 다음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가니나 보더니 이제는 급기야 KF-21과 결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퇴출을 바라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떠니가 빠져나간 것처럼 시원한 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 계약에 얽힌 일이라 무 자르듯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아직은 확정된 결과가 나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이번 KF-21 하차 발언은 인도네시아 정치권 내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헛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국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 사안을 가지고 권력 암투를 벌인다는 것인데요. 이쯤 되면 인도네시아의 모양새가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처량함을 넘어선 처참함으로까지 추락하고 있는데요. KF-21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도입한 전투기가 폐기물 수준이 코철이라는 것입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KF-21 개발 분담금 납입을 미루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전투기 사업에 집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KF-21 분담금을 완납한 게 아닌가 하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거액의 예산을 들인 기체는 사실상 5세대 전투기라고 분류되는 KF-21이 아니라 지금 당장 퇴역해도 이상할 필요가 없는 고물 전투기였습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인도네시아와 이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니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다음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더 퍼스트 디펜드 아이디 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도입될 KF-21이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4.5세대에 그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분담금을 완납 못하면 KF-21이 인도네시아에 도입되지도 않을 텐데 시작부터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인데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진정한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으며 그 나라는 바로 TFX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튀르키예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TFX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KF-X 개발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시작됐었던 이 사업은 여러 번 무산될 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겉으로 보기엔 순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정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껍데기만 그럴듯한 모형을 내세운 걸로 의심받고 있지만 지난 3월에는 TFX의 첫 번째 시제기가 등장하고 지상 주행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보여준 대로라면 개발이 중반을 넘어선 지금의 TFX 사업에 이제 와서 인도네시아가 낄 여지가 있을까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가 손을 잡으려 한 이유의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 지급을 지연하자 카이에서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개발 참여를 거부하고 기술 이전 교육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도네시아 측 항공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들이 KF-21에 접근하여 기술을 빼내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침 KF-X 사업의 미납금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최종 협상이 이달 내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미리 공개한 협상 조건을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분담해야 했었던 개발 비용을 총 20%에서 15%로 줄여달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시작으로 계약으로 정해져 있었던 KF-21 1차분의 도입 단가와 물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허가 없이 KF-21을 제3국의 중고로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인도네시아는 어떻게든 KF-21을 도입한 후 튀르키예에게 상납해서 TFX 사업에 참여하고 튀르키예는 KF-21을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KF-21의 기술을 훔쳐 TFX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영국 BAE 시스템즈에서 일부 협력을 받아 TFX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이용해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빼돌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지나친 억측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튀르키예의 행적을 보면 마냥 억측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21년 말 튀르키예는 파키스탄의 TFX 사업의 공동개발국으로 합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는 숨겨진 속내가 있었는데요. 바로 파키스탄을 통해 중국의 전투기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함께 JF-17 전투기를 개발하고 생산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을 끌어들여 중국의 항공기술력을 공동개발 명목으로 흡수해
TFX를 완성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튀르키예의 의도를 포착한 중국 외교부에서 중국 정부는 언제나 군수품 수출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군수물자 수출관리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경고를 날리며 파키스탄과 튀르키예의 협력은 그대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KF-21 사업을 배신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시도는 무위에 그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인 이러한 의도를 알아차리고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대한 강력한 기술 접근 거부 조치를 내려 산업 스파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 측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지급이 확실하게 약속되지 않는다면 인도가 예정되어 있었던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이대로 다음 협상에서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섣부른 발언으로 한국도 잃고 튀르키예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받아줄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어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자충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KF-21이 잘못될 거라 확신하고 있는 건지 다른 나라에서도 전투기를 사겠다고 난리를 치던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드디어 새로운 전투기를 구입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카타르 창고에 처박혀 있던 미라주 2000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약 7억 3,450만 달러, 한화로 약 9,5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약 9,500억 원을 들여 구입한다는 미라주 2000은 프랑스에서 개발된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종종 F-16과도 비교되는 기종입니다. 1980년대 처음으로 실전 배치된 이후 프랑스 공군의 주력기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2000년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라팔과 더불어 프랑스 공군이 주력으로 운용 중입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자면 현재 운용되는 전투기를 중고로 구입한 것이니 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중고 미라주 2005는 이미 카타르에서 퇴역한 기체로 출고된 지 약 26년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물론 방산 무기의 경우 20년 30년씩 운용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F-16과 같은 스테디셀러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라주 2005는 스테디셀러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부품마저 단종된 상태라 F-16과 비교했을 때 약 6배에 육박하는 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는 해도 그 역시 퇴역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도네시아가 그들의 주장처럼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번 결정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정책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에서도 프라보어가 세계 1주를 했지만 카타르의 미라주 2000을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의 전투기를 팔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미라주 2000 도입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또한 조나 자카르타는 미라주 2000은 쓸모없는 코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중국 군사 전문가인 발언을 인용하여 미라주 2000은 시대에 뒤떨어진 무가치한 전투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카타르와 인도네시아를 연결해준 프랑스 민간기업과 자국 국방장관 사이에 일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쏟아지는 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다는 게 고작해야 무려 26년이나 된 퇴역 전투기라고 하니 기가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조코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만류하는 일을 추진한 이가 내년 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때문에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선거를 대비한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를 했을 거라는 소문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조코이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남은 지금 다음 대권에서 조코이 대통령을 누르고 전면으로 나서기 위해 조코이 정부의 업적으로 기록될 KF-X 사업을 무너뜨리고 튀르키예의 TF-X와 프랑스의 미라주 2000을 도입해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그 많은 유지비를 감당하면서까지 중고 전투기를 구입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에둘러 비판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사업과 관련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잡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KF-21 개발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지만 적어도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분담금을 충실히 납부라도 했어야 합니다. KF-21 개발의 최대 리스크는 인도네시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KF-21 개발이 성공하고 양산까지 앞둔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분담금 완납에 대한 확답을 받든지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를 퇴출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국제 군용기 시장에 지각 변동이 감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 최신 항공기가 총집결했던 파리 에어쇼가 지난주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의 부스는 마치 에어쇼가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의 판촉 행사장처럼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룡점정을 찍은 것은 한국이 서명한 계약서의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였죠. 많은 군사 전문가는 이번 계약이 불러올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하는 가운데 기존 유럽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서방의 방산 업체들은 국제 군용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프랑스 현지 시각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렸던 파리 에어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의 에어쇼되어 우리 방산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해외 세일즈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차 이곳을 방문한 우리 기업 하나 시스템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지난달 한국과 최첨단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즉 A사 레이더 수출 관련 미터 오유를 체결한 이탈리아의 방산업체 레오나르도 SPA였습니다. 세계 10대 방산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레오나르도는 전 세계에 항공기 플랫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항상 FA-52 경쟁 상대로 거론되고 있는 미터 346 고등훈련기의 제조사입니다. 그런 레오나르도는 지난달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를 구매하여 자신들이 앞으로 제작할 항공기에 탑재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엔 직접 파리 행사장까지 찾아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KF-21 보라매에 탑재될 A사 레이더를 공동 개발해 지난 5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훈련기 사업에 입찰했던 레오나르도가 번번이 한국의 고배를 마시자 이제는 한국과 손을 잡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차세대 고등훈련기라는 이미지로 세계 훈련기 시장을 독점할 것 같았던 미터 346은 더 뛰어난 성능의 경전투 기록까지 활용이 가능한 톤50이 등장하게 되면서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중소국가들은 훈련기로만 운용할 수 있는 미터 346보다 경전투기로도 겸용이 가능한 FA-50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토 회원국들은 이웃나라인 전투기가 아닌 한국의 FA-50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FA-50의 성능이 훌륭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FA-50은 전폭 9.5m, 전장 13.1m, 전고 5m, 최대 이륙 중량 12톤이 초음속 경공격기입니다. FA-50에 탑재된 G사 F-404 엔진의 출력은 17,800파운드 정도로 비슷한 급이 이탈리아, 프랑스의 훈련기 엔진보다 최대 5배 정도 출력이 강합니다. 그만큼 속력 차이도 어마어마한데요. 출력이 크니 항속거리 면에서 손해를 보겠다 싶겠지만 FA-50은 최대 4톤의 무장을 싣고 연료탱크를 탑재할 경우 최대 2,600km를 비행할 수 있어 유럽 전역에서 작전 수행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의 미터 346 역시 FA-50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였는데요. 전용 훈련기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은 전투기의 발전 속도에 맞춰 고성능의 훈련기를 원했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FA-50에 비해 천음속에 지나지 않는 미터 346은 더욱 설 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를 비롯해 그동안 미터 346을 운용해오고 있었던 국가들에서 미터 346은 톤 50에 비하면 매우 비효율적인 훈련기였다는 폭로가 튀어나오기 시작하자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훈련기 및 경전투기 입찰 사업에서 FA-50에 밀려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훈련기 분야에서만큼은 한국과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한 레오나르도 SPA의 다음 전략은 당연히 한국의 힘을 빌려 기사회생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그동안 여러 결과물과 수출 실적을 통해 선진국들과 경쟁하더라도 기술력에 있어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하나 시스템에서 KF-21에 탑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A사 레이더는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을 탑재하고 미국의 최신형 A사 레이더인 ANAPG-83 레이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독자 개발에 성공한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하면서 반도체 강자의 모습까지 보여줬죠. 레오나르도는 이런 한국의 A사 기술력이 자신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각 사의 장점을 융합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할 계획인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하나 시스템이 A사 레이더 안테나 장치와 레오나르도의 신호처리기 전원 공급기를 결합한 새로운 A사 레이더 시스템을 구현하여 이를 레오나르도에서 개발할 다양한 항공기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확대해 한국과 함께 글로벌 수출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기업의 강점만을 합쳐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레이더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하나 시스템은 레오나르도가 이미 유럽 시장에 공급한 수백여 대의 전투기용 기계식 레이더인 성능 개량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잡아 초기 수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대 전장에서 A사 레이더가 장착된 전투기와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된 전투기는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교전 능력 차이를 보여줍니다. 즉, A사 레이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수백, 수천 대의 전투기들이 A사 레이더 교체 사업을 추진 중으로 하나는 이들 상당수가 한국 레이더인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의 A사 레이더가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에 탑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현재 레오나르도는 템페스트 개발 프로젝트에서 A사 레이더 개발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에서는 템페스트 전투기가 기존의 5세대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조기 경보 통제기와 같은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A사 레이더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의 A사 레이더를 만들어내야 하며 현재 A사 소자 기술에 있어선 반도체 강국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기에 한국의 손을 잡은 것도 템페스트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적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성철 하나시스템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사 레이더 수출형 모델을 확보하고 글로벌 레이더 수출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군을 확보해 수출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세계의 대한민국 레이더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발 주자였던 한국의 75년 전통이 레오나르도가 먼저 협력을 제안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훈련기 수출 분야의 1위는 이탈리아였으며 오히려 한국은 이탈리아에서 군용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죠. 해상작전 헬기 AW-159 와일드캣 등 항공기를 수입하던 한국이 이제는 반대로 이탈리아의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FA-50과 KF-21로 증명해낸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난 22일 나토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 군용 항공기 가망 인증 상호 인정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망 인증이란 비행기의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며 상호 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에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인증마크를 나토 전체에서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망 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제조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나토와 군용 항공기 가망 인증 상호 인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 호주 4개 국가뿐이었는데 이제 이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대한민국은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국산 군용 항공기 수출과 항공 분야 협력이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카이는 군용기를 넘어 민항기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민항기야말로 항공기 시장의 꽃, 가장 큰 이윤이 남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투기 시장은 호황이 수십 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민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해 민항기 시장 역시 급격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사들이 향후 20년 동안 42,595대의 여객기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약 8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죠. 카이에서는 전술 수송기 개발 사업 MeterCX를 통해 확보한 대형 기체 제작 기술로 자체적으로 중대형 민항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파리 에어쇼에서 비즈니스 제트기인 걸프스트림 G80이 소재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카이에서는 지금까지 국산 항공기 소재 부품 총 163종을 국산화했지만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소재 부품이 민항기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간 부문 진출을 위한 카이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이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민간 분야까지 카이의 영향력을 확대해 세계 7위 항공 우주 기업을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파리 에어쇼를 통해 지난 몇 년간 눈부시게 발전한 국내 방산 업체들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항공기 시장에서만큼은 변방 취급을 받던 한국이 이제 주류 무대에 진출, 세계적인 방산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작년 한 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고는 하지만 북미와 유럽의 시장 규모와 이들의 수출 실적을 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켠 수준인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상승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미래 해상 전력의 주축이 될 첨단 무기체계 KDDX와 KDDX-SE
완성형이 공개된 것입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부분이 없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은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며 중국, 일본 등 껄끄러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한국 해군이 전력은 중국과 일본을 압도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KDDX와 KDDXS 등 최첨단 기술과 전략적인 설계가 조화롭게 결합한 함정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후에 KDDX, KDDXS가 주축이 되는 66기동함대가 창설되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태평양에 진출하려는 중국과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일본과의 해상 전력 격차도 상당히 줄어들거나 대등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전 세계 해군 관계자 및 방산 기업들이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3입니다. 12개국 140여개 방산업체가 참여해 지난 전시회보다 50% 이상 규모가 늘어난 것은 물론 이번 전시회를 통해 향후 한국 방산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기술들이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화제의 중심은 KDDX였습니다. KDDX는 탄도탄 추격, 요격 임무와 해상 대공방어 능력, 대잠수함 작전 능력 및 대지 공격 능력을 주 임무로 삼는 구축함으로 이 수준은 현재 해군 최고 성능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동등하거나 어떤 부분은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최초로 통합 마스트를 채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 시스템이 만드는 통합 마스트에는 두 종류의 A4 레이더 및 전자광학 탐색 장비, 피하식별 장비, 전자 지원 장비 등 첨단 장비가 거대한 피라미드형 구조물 하나에 모두 달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조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편의성도 크게 늘어 전파 도달거리 및 송신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스텔스 성능도 높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무장 역시 KDDX의 위용을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초기 설계에서 관통형 함수를 선택했던 것과 다르게 전통적인 형상으로 바꾼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함교의 외부 견시 통로가 확장된 것인데요. 과거 설계에서는 견시병이 쌍안경으로 견시할 때 배 앞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으나 이제는 확장되어 견시병이 함 앞부분과 뒷부분을 볼 수 있게 되었죠. CIWS2가 한 대에서 두 대로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수직 발사기 위치가 달라진 모습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수직 발사기 위치가 바뀌면서 함의 균형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말끔히 해결된 것이죠. AW-ROG 와일드캣과 미터 H-60A 시오크 헬기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마리논 기반 해상작전 헬기 수납도 이번 KDDX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화한 완성형 KDDX를 살펴보며 많은 사람이 놀랍다는 반응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미 해군의 관계자들입니다. 그들은 KDDX를 보고선 혹시 자신들의 기술이 한국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착각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미국이 수출을 거부했던 장비가 KDDX에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해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탐색 기능, 통합음탐기의 성능입니다. 사전에 적군이 침투하는 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할 수 있다면 전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통합음탐기, 소나 기술은 극비로 다뤄집니다. 선진국들도 공개를 꺼리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라 할 수 있죠. 미국은 발전된 소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한국 역시 과거 건함 계획을 세우면서 미국의 소나 장비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며 소나 장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알레이버크급에 탑재된 SQS-53C H-S를 미국에 거듭 요청했으나 미 국무부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스스로 소나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 미국 기술 자료를 뒤져가며 기술을 성숙시켜 한국형 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한국은 한국형 통합소나 장비를 개발하기에 이르지만 또 다른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KDDX에 들어가는 통합소나는 크기에 제약이 있는데 한국형 통합소나 장비는 대형으로 개발되었기에 소형화를 다시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난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자들은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이번 마덱스 2023에서 소형화된 통합소나 장비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견인식 저주파 능동소나 SQR-250K 메프타 소나도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견인식 저주파 능동소나는 유럽에서 자주 쓰이는 소나로 원하는 심도까지 소나 본체를 이동할 수 있고 1kHz 이하의 핑을 쏘아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으며
탐지 범위는 100km가 넘습니다. 한편 한국이 얻으려 했으나 거절당했던 미국 알레이버크급 SQS-53C-H미터S는 해저면 반사파 소나로 해저 바닥을 향해 액티브 핑을 발사하면 액티브 핑이 해저 바닥과 해수면을 왕복, 즉 잠수함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용이 간편해 미 잠수함이 보편적인 소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VDS와 다르게 SQS-53C의 경우 고출력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송신하는 것도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용 전력 역시 500kW에 달할 정도로 6000톤급 구축함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전력 소모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KDDX에 넣은 한국형 통합음탐기 시스템은 미국 해군의 자랑인 해저면 반사파 기술과 유럽의 기술인 견인식 저주파 능동소나를 모두 사용하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미국의 거절을 계기로 한국이 독자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한국 기술자들은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KDDX에 이어 KDDXS도 우리 해군의 품에 안길 예정입니다. KDDX는 대한민국이 첫 전기 추진 구축함이자 2023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취역 절차에 돌입할 대한민국이 해군의 최전방 전력인데요. KDDXS는 이런 KDDX를 기반으로 설계한 차기 70톤급 구축함입니다. 최첨단 무기 시스템과 센서, 전자전 기술 등을 장착하여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뛰어난 전투 성능을 발휘하는 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명 스마트 KDDX라고도 불리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구축함으로서 개발된 DDH-2 통칭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그동안 대한민국 해군이 원양 작전 최전방을 담당하면서 초계 임무부터 청해 부대를 비롯한 해외 파병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그러나 초도함인 충무공 이순신함이 취역 일자가 2003년으로 이미 20년 이상 운용되면서 필연적인 노후화 한계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건조 당시에도 예산 사정이 여의찮았던 바람에 부족한 성능의 레이더, 대잠전 장비 등을 탑재하면서 구축함으로서의 성능은 다소 부실했습니다. 이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존재 목적을 생각하면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등장한 게 KDDX 설계를 기반으로 한 KDDXS인데요. 배수량 70톤에 길이 145m, 폭 17.6m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비해 훨씬 규모가 커졌고 세종대왕급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초기형은 마크41 VLS-32셀, 후기형이 KVLS-1 24셀이 탑재되었던 반면 KDDXS에는 KVLS-1만 48셀, 규모를 키우면서 미사일 탑재량을 훨씬 강화한 KVLS-2 4셀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전투 함정들은 전통적으로 과할 정도로 많은 무장을 탑재한 게 특징인데요. KDDXS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완성형에 가까운 유도미사일 구축함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특히 KVLS-2를 탑재하면서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거리 550km, 최고속도 마하 2에서 3으로 추정되는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높은 운동에너지로 적함을 관통하는 능력 덕분에 항공모함 킬러라고도 불립니다. 당장 항공모함 합동화력함의 건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의 랴오닝함 등 대형 함정을 상대하기에는 최적의 미사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DDXS는 KDDX의 첨단 설계 특성을 차용하면서 상당히 우수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독특한 모양의 역선수입니다. 역선수는 더 높은 예비부력을 제공하여 합정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동급 대비 선박을 속력을 더욱 빠르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전기 추진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KDDX, KDDXS는 미국 주말트급 구축함과 마찬가지로 스텔스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시스템은 가스, 디젤 엔진에 비해 빠른 추진과 정지가 가능하고 전력 제어 시스템을 통해 대단히 정밀한 속도 및 방향 조작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훨씬 민첩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특히 항해 중에도 전력 소모가 적은 전기 추진 시스템은 장기간의 작전 수행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유일한 단점이라면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건데요. 가능하면 다른 나라의 실패, 성공 사례를 모두 종합해보고 대한민국도 천천히 전기 추진 체계에 도전한다면 좋겠지만 현재 급격하게 덩치를 키우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해상 전력을 생각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KDDX, KDDXS가 주축이 될 66기동함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66기동함대는 대한민국 해군 전력이 창끝인 제7기동전단을 중심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KDDXS 6척, KDDX-6척,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 정조대왕급 3척으로 구성될 공세 전력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한국형 중형 항공모함이나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기함으로 세우고 KDDXS 2척이 호위역의 천병, KDDX 2척이 중위, 정조대왕급 구축함 1척, 세종대왕급 구축함 1척이
방공 임무를 담당하는 항모전단을 구성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한 척과 천지급 군수지원함 한 척 등이 추가되면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대양 항모전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전 1년을 훨씬 넘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보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강력한 힘을 보유하는 것만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도발과 오판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